가겠다. 이게 과연 철학이 있는 것일까? 줄포세와 경제민주화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우리의 줄포세가 무엇인지 우리의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오해하신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줄포세라고 하는 것은 줄인다는 건 세금을 줄이는 거였는데 그것은 당시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만든 줄포세는 제가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는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세금을 경감해 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푼다고 하는 규제는 저희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뭐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푼다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민주화 맥을 반드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세운다라는 것의 그 법치라고 하는 것도 그 법치 모든 법과 기관과 질서를 세우는 거 안에 경제법치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에서의 경제법치와 예.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 잠깐만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번 선거에서 꼭 좀 있었으면 좋겠는 그 경쟁인데요. 그것은 이 현 시대가 극복해야 될 과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이념이랄까 가치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국은 대선이라는 것은 큰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바꾸는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 경제민주화 또는 정치개혁 남북관계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구체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어떤 시대정신을 바꿔가거나 네. 공약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2년 김영삼 대통령 될 때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그 공약 사항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2002년 선거 때는 삼김을 청산시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 대립각이었고 그러면 이번 대선은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뭐 줄푸세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옳게 세우는 문제 이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선은 정말 그 정책이 세게 붙어서 경제민주화를 누가 더 잘 실현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실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걸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줄푸세가 맞냐 틀리냐 방금 이제 이채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같다 그러니까 헷갈리는데요. 이명박 그래서 정부의 줄푸세와 당시 박근혜 캠프의 줄푸세가 좋아요. 전혀 다른 예, 겁니다. 예. 예. 그렇다 치고 예. 어떻든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가계부채 문제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은 시대 정신을 바꾸는 거다. 예. 예. 그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이 시대적 과제 또는 환경 정책 환경에서 오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정책 대안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4년 반 지났어요. 그 4년 반 지나는 가운데 특히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예. 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과거의 줄푸세라고 하는 공약을 지금 그 자본주의의 판이 바뀐 시대에서 저는 줄푸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바뀌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자,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다음에 예. 시대 정신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이 공약을 내놓죠.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약도 공약이지만 얼마나 잘 이걸 실천할 것인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세금 다 줄여주겠다 일률적으로 어? 모든 저 세금 안 내가 하겠다. 건강 다 저 이 건강보험 다 100%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실현 가능하고 그 우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토론은 마무리됐음에 왔기 때문에 네. 그 교수님께 지금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30초만 더 쓸게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두 양당에서 그 저 후보가 누가 되시든지 간에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킨다라고 예. 하는 것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저는 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원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화의 저는 체제의 특징은 경쟁적인 과두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 간에 있어서 경쟁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그 체제 속에 뭐 뜻을 민의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쟁적인 과두제 체제는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경제 용어로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독과점적인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체제 예. 그리고